안녕하세요. 공무원 국어 1타 강사가 되고 싶은 서민입니다. 오늘은 공무원 국어 중에서도 제일 틀리기 쉬운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안돼와 안돼 많이 틀리시죠? 보통 카카오톡 썸남과 연락할 때 썸남이 이런 말투 쓰면 싫다 좋다 당연히 싫으시겠죠? 아니 지금 강의 시간에 누가 장난치는 거죠? 누구예요? 아 지금 재난지원금 중요하지. 근데 지금 우리 수업 들어온 거 맞잖아요. 수업 하시죠. 다시 수업을 이어보자면 어이없다도 지금 엄청 많이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. 어이없다가 어의가 아니라 어이. 아, 수업에 집중하라니까 왜 자꾸 에어드롭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진짜. 아니 근데 양산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시민이면 다 주는 거예요? 잠시만 근데 그럼 얼마? 얼마 주는데? 5만 원? 이거 어떻게 받아요? 방문신청, 그래, 방문신청 있는데. 근데 요즘 같은 시국에 온라인 신청도 있어야죠. 90. 오늘. 그럼 저는 그냥 바로 이 말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? 네. 아니, 지금 강의 시간에 누가 장난치는 거죠? 누가 미웃으시죠, 지금?